특이한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 호피가 골도 잘 먹고 진짜 좋죠. 근데 여기 반은 허겁피고 또 반은 이렇게 호피고 군답니다. 희한한 호피가 다 있죠. 진짜 멋있고 특이하죠. 이런 호피 안 봤죠? 전묘한 데서 많이 보세요. 저도 이런 호피는 처음 봤답니다. 진짜 신기하고 좋네요. 봐도 봐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고 이쁘죠? 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조금씩 먹은 것은 가끔가다 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새까만 것은 진짜 처음 봤답니다. 진짜 희한하죠? 제가 하도 희한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 두 가지 호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가끔 가다가 두문두문 이렇게 나오는 호피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호피는 저는 처음 봤답니다. 이 호피가 이렇게 생기고 이 호피는 이렇게 생기고 좀 비교를 해주세요. 진짜 멋있는 호피죠. 이 호피도 잘 나온 호피예요. 이 호피도 괜찮고. 근데 이 호피는 더 웃기죠. 이렇게 호피를 타다 댕기다 보니까 여러 종류 호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 종류 호피를 구경을 잘하고 있답니다. 호피가 가끔가다 이렇게 조금씩 섞인 호피는 볼 수가 있답니다. 가끔 이런 호피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호피는 진짜 새카만이 진짜 멋있죠. 호피를 찾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온답니다.